진짜 오늘은 키보드, 마우스 정말 여러 제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코드 열리자마자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열리자마자 일단은 구매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랜만에 대형 할인 이벤트입니다. 아, 알리에서 이때까지 이벤트를 진행을 했을 때 제가 물건을 갖고 오면 대부분 한 시간 내에 전부 완판이 됐었던 것 같은데 거의 열자마자 한 1분도 안 돼가지고 완판되는 제품들이 사실 한 절반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한 끝에 기가 막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품을 구매를 하면은 어? 이거 중국에서 전부 다 물건이 오는 거 아니야? 할 수가 있는데 K-Venue라고 알리익스프레스 앱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섹션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채널에 들어가 있는 제품을 구매를 하면은 한국 현지에서 제품 자체를 배송을 해주고 AS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물건 구매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서비스를 받는 건 그냥 한국의 다른 오픈마켓 같은 데서 구매를 하는 거하고 동일하다는 거. 이제 오늘의 핵심,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온 제품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품 또 가지고 왔습니다. 레이저의 데세도 V3 프로. 국내에서 구매했을 때에 비해서 워낙 가격 메리트가 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무선으로 8K 폴링레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업데이트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메인 마우스로 쓰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프로 게이머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로 그 제품입니다. 거의 최신주차 제품들을 항상 받는 느낌인데 이번에는 23년도 17주차 제품이네요. 뭐 일단 코팅이 기존에 비해서 그래도 좀 더 달라진 느낌입니다. 그래도 약간 매트한 느낌은 아직 있긴 한데 크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지 않아도 이 제품에 관해서는 그냥 제가 리뷰 올린 거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 색상을 제가 화이트만 갖고 온 게 아니고 블랙 150대 그리고 화이트 150대 이렇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 골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성능 자체는 눈쟁 DB 무결점급 제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제품 구매하시고 하이퍼 폴링 동글을 반드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구매하시는 거에는 1K까지만 사용하는 한 기본 동글이 들어있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사실 같이 구매하시는 걸 저는 굉장히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국내 가격이 이 친구가 정가가 23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 이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하시면 판매가 기준이 110.9달러에 잡혀 있습니다. 14만 5천원 가량 정도 나오는데 이 눈쟁이 할인 코드를 넣어서 구매를 하신다면 87.9달러 11.6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고 거기다가 최대 10불 추가 결제 할인까지 카드에 따라서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국내가 기준에 약 55%의 할인폭, 거의 반값 이하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인 코드는 뭐냐? 이 JOKER111을 입력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 7일 배송 옵션을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제품을 빨리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꼭 7일 배송 옵션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랙 150대, 화이트 150대를 가져왔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빨리 골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우스가 있으니까 이제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키보드가 있어야겠죠. 오늘 가져온 키보드 짜라란! BGN에서 나온 ATK682라는 키보드입니다.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게이트론 2세대 스위치가 들어간 G버전이랑 라엘사라고 드렁크디어 키보드 있죠? 그 키보드에 들어갔던 스위치를 만든 제조사에서 나온 요 L버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스위치 같은 경우는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드렁크디어에 들어갔던 것보다는 그래도 소폭 개선된 걸로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L버전이 상대적으로 G버전에 비해서는 잡소리라고 해야 되나? 요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게이트론 스위치가 들어간 제품을 골랐는데 이 키압 느낌 같은 경우는 이 L버전 스위치가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게이밍에는 오히려 이쪽이 적합할 수 있어요. 오히려 좋은 선택일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전체적인 밸런스를 생각을 해서 게이트론 2세대가 들어간 제품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건 차이를 보시면
요 친구 대략 키감 자체는 사실 게이밍 키보드들 하고 비교했을 때 뭐 특히 우팅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얘가 월등히 낮다고 생각은 하는데 게이트런 스위치가 살짝 조금 키압이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요 정도는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능 같은 경우는 막 엄청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트렁크 티어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 친구가 알루미늄입니다. 플라스틱 하우징이 아니고 알루미늄 상판을 가지고 있고 하판만 플라스틱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감적인 부분에서 강점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워블 자체도 게이트론 1세대 기반이 아닌 2세대 스위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배열 자체도 60% 방향키가 있는 그래도 미니 배열이기 때문에 방향키가 있는 걸 사용을 하시려면은 그래도 이 친구가 조금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친구의 최고의 장점은 가격입니다. 판매가가 89.81달러로 잡혀있고요. 눈쟁이 할인 코드를 넣었을 때 할인가가 70.79달러로 잡혀있습니다. 하나 기준에서 10만원 언더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최대 10달러 추가 결제 할인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추가로 받는다면 최대 32% 가량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 가격에 여러분들은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할인 코드 같은 경우는 이 JOKR222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구매하실 때 반드시 7일 배송 옵션 선택하시고 쿠폰 꼭 선택을 하셔서 넣어주시면 되고 제품은 블랙 게이트론 스위치 버전만 총 300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만 구매를 하셔도 나름 하이엔드급 성능을 가성비 있게 즐겨보실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키보드 마우스까지 골랐으니까 이제 뭐 골라야 돼요? USB 꽂아야 되는데 자리가 없을 수 있잖아. 바로 USB 허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오리코! USB 허브 제조사 중에서는 가장 신뢰도 있고 많이 사용들을 하시죠. 7포트 허브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댑터 코드 자체는 한국형 코드로 변환 젠더 같은 거, 돼지코 같은 거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을 골랐고요. 거기다 USB E-Type 3.0 케이블이 들어있고 짜라란 150cm? 정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개별로 전원 버튼을 다 눌릴 수 있는 타입이고 안쪽에 LED가 개별로 다 나오는 타입입니다. 이렇게 투명으로 돼 있어가지고 내부를 다 볼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 옆쪽 부분은 금속 재질로 돼 있는 친구입니다. 더 보여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오리코 허브는 좋습니다. USB 허브 그 국내에서 이상한 안정성 확보도 안 된 거 쓸 바에야 진짜 오리코 거 반드시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기본적인 단가 자체가 국내에서 구매하시면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홍보할 때 한번 재워두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진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USB 허브를 막 정말 많이 쓰지만 오리코 거밖에 안 써요 이제. 그래서 이 친구 자체 기본 판매가가 23.5달러로 잡혀있고 제 할인 코드를 넣으면 최종 금액이 19.5달러 그래서 하나 기준 약 25,000원 정도 조금 넘는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할인 코드는 EJOKR333을 넣으시면 되고 79 한국 플러그 제품 반드시 고르셔야 되고 총 300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단가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아마 빨리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빨리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하고 이 제품도 7일 배송 옵션을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거! 눈쟁이는 항상 알리익스프레스 제품 가지고 올 때마다 핵심인 제품들은 항상 뒤쪽에다가 놔뒀었습니다. 이번 이벤트에서 가져온 가장 핵심이 되는 제품 WL마우스의 비스트 X 그리고 비스트 X 미니라는 제품입니다. 색깔이 정말 많아가지고 진짜 무슨 색상을 할지 정말 많이 골랐는데 그리고 저는 다른 알리 이거 받으시는 분들이랑 좀 색이 안 겹치게 그래도 좀 다른 색깔을 골랐습니다. 만일에 이제 다른 색깔을 원하시면 오늘 지금 영상 올린 분들 중에 다른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색깔 다른 거 갖고 오신 분들 있을 텐데 그분들 거 가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가지고 온 색상은 미니는 오렌지랑 아이스블루 이 색상을 골랐고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블랙 그리고 블루 그리고 핑크 이렇게 세 가지를 골랐습니다. 이 마우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일단 굉장히 가벼운 마우스입니다. 지금 미니 버전이 36.8g 그리고 큰 버전이 40.6g 약간 제품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경량 마우스라고 보시면 되고 미니 버전이랑 일반 버전이랑 성능이 다릅니다.
미니 버전이 후속으로 나와가지고 성능이 조금 더 좋아요. 뭐 자세한 리뷰는 나중에 가서 따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성능 자체는 보증이 됐습니다. 눈쟁TV에서 하이티어를 줄 수 있을 만큼 좋은 친구입니다. 이미 검증은 다 진행을 했고요. 쉘 부분을 알려드리면은 파이널 마우스의 카피품입니다. 그래서 쉘이 굉장히 유사한데 실제로 또 잡아보면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일단 생긴 거를 보시면은 굉장히 유사하죠. 타공 느낌만 다르고 실제 쉘 쉐입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유사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립을 잡았을 때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파이널 마우스 쪽이 약간 좀 차있는 그런 느낌이고 얘는 타공이 중간중간 비어서인지 살짝 좀 안으로 이렇게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되는 지지점이 살짝 좀 다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렇다고 그립이 구리냐 하면 딱히 그것도 아니에요. 그 가장 좀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호불호가 갈릴 만한 부분에 사실 전 타공 마우스에 사이드 타공 돼 있는 걸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사이드 타공이 이 친구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색상 따라서 코팅이 달라가지고 이 그립을 잡았을 때 이 타공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 자체가 다 달라요. 블랙 버전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뭔가 막 하나를 더 씌운 그런 느낌인데 이게 안쪽으로 날카로운 그런 느낌이 없거든요. 사이드가. 근데 이 친구는 안으로 뭔가 좀 살짝 거슬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사실 뭐 사용한 데 엄청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어가지고 이 친구는 일단 퀄리티 자체는 상당히 괜찮고 제가 고른 색깔 중에 이 핑크가 변색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코팅이 저도 봤을 때 약간 다른 애들보다는 좀 이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코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스블루 같은 경우는 확실히 비싼 라인업이라 그런지 색이 뭔가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멍멍이 발 같은 게 있는데 얘는 양각으로 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 사이즈가 일반 버전은 웬만한 분들은 괜찮으실 텐데 미니 버전은 진짜 작습니다. 그냥 작은 게 아니에요. 진짜 작아요. 제가 웬만한 마우스들을 다 써봤는데 이렇게 작은 마우스가 없었거든요. 이 친구가 진짜 등도 낮고 해서 좀 더 작게 잡히기 때문에 제 손에도 작다는 거 염두해 주셔야 됩니다. 제 손 진짜 작은 손인데도 작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큰 분들이 사용하면은 사실 마우스를 먹을 거예요. 마우스 막 이렇게 쓰시지 않을까. 제 손에도 핑거가 될 정도로 마우스가 굉장히 작습니다. 성능 자체는 그냥 좋아요. 노르딕 MCU에다가 삼상 보호 센서 다 들어있고 상부 하우징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그냥 좋아요. 빌드퀄 자체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크게 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쉬울 게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무선 4K도 지원을 하고 무선 8K도 지원 예정이고 그리고 뭐 빌드퀄 자체도 여기 막 낭창낭창거리는 것도 그게 없고 전 진짜 이번 기회에 하나는 꼭 구매해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인생 마우스 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은 그런 제품이고 기본적으로 가격 자체가 마그네슘 기반의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기반 하이엔드 성능을 가진 제품들 중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편이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인 판매가가 미니 오렌지 같은 경우가 139달러 그리고 제가 하는 아이스블루 이게 제일 비싼 건데 159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블랙 버전이 139달러 블루 핑크 제품이 149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벤트 기간 동안에는 오렌지가 127.08달러 그리고 아이스블루가 145.39달러 그리고 블랙 124.58달러 블루핑크가 133.47달러로 조금 더 저렴해지고요. 눈쟁이 할인 코드를 넣었을 때 가격은 요렇게 나옵니다. 아, 모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화면에 띄우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최대 11달러를 추가 결제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사가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요거 혜택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판매가 기준에 최대 약 35%까지 할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것도 3분의 2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진짜 10만원 초중반 성능은 절대 아닙니다. 진짜 잘 나왔기 때문에 꼭 구매하시는 추천을 드리고요. 할인 코드 같은 경우는 미니가 EJOKR444고 큰 버전이 EJOKR55입니다. 요거 대수 같은 경우는 미니 버전 오렌지 150대, 아이스블루 150대, 그리고 일반 버전 블랙 160대, 그리고 블루 50대, 핑크 90대가 나가게 됩니다. 7일 배송 옵션을 반드시 선택하셔서 무료 배송으로 빠르게 배송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오늘은 키보드, 마우스 정말 여러 제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코드 열리자마자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열리자마자 일단은 구매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 제품이 다 나가고 나서도 주문 취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미결제로 자동 취소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코드가 계속 풀립니다. 조금 기다리시면은. 그래서 선착순으로 못 구매하신 분들도 일정 시간이 지났거나 뭐 한 다음 날쯤에 다시 코드를 입력해보면 코드 먹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시도를 계속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빠른 배송이 되는 창고 재고가 다 나가면 자동적으로 일반 배송으로 바뀌긴 하는데 뭐 단가 자체가 막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구매하시면 되고 지금 프로모션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출고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배송이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는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제가 가지고 온 제품들은 전부 알려드렸고 제품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알리는 뭐 그냥 열 때마다 이벤트를 그냥 통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14주년 애니버설리 세일을 진행을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3월 18일 00시부터 3월 27일 23시 59분까지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올해 첫 대규모 프로모션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프로모션 혜택은 인기 상품을 5일 무료 배송 및 그냥 무료 배송 혜택을 제공을 하고 통영 할인코드로 최대 $50 할인 거기다 제휴 할인으로 최대 $20까지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프로모션으로 뭐 최대 70%까지도 뭐 할인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본인이 구매하고 싶었던 제품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억 팡팡 이벤트라는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10억 원 상당의 쿠폰을 팡팡 쏘는 이벤트. 야, 이벤트 기간 내에 모든 유저가 선착순으로 1회까지 참여가 가능하고 아까 전에 설명드린 그 K-Venue라고 국내 물품 구매할 수 있는 그 섹션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10억 팡팡 이벤트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1000억 페스타라는 요 이벤트도 진행을 하는데 1000억 원? 1000억 원을 투자해서 인기 있는 직구 제품 및 K-Venue 한국 국내 발송 생필품, 식품, 가전제품 등의 제품들을 극가성비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저희 제품 할인 말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진행한 이 이벤트 규모가 뭐 할 때마다 계속 커지는 것 같아. 비용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니니까 참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알리익스프레스는 사실 뭐 어? 명목을 다 붙여가지고 그냥 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그거 같아. 그러니까 할인을 그냥 하고 싶은 거 같아. 할인을 하고 싶은데 명목이 뭐가 있을까? 좋아 이걸 가지고 할인을 보자 해가지고 할인을 그냥